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사연. 아, 저희가 이제 조합 아이템 슈퍼 플레이버 다양한 사연들 그렇죠.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저희한테 인생 상담. 또 그런 거 저희 전문이죠. 전문이. 진짜 저희가 또 진짜 우여곡절 많지 않습니까? 우여곡절도 많고 또 이렇게 유부남도 되고 이제 곧 있으면 형도 그렇고 저는 유부남. 뭐 아이까지 있어야 지 많이 겪어봤죠 저희가. 아, 그렇죠. 우리. 뭐 어르신들이 보시면은 이제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꽤 괜찮습니다 상담하기. 게임계에서는 저희가 또 원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한 달 뒤에 29살이 되는 유저예요. 저랑 동갑이시네요. 88년 용띠. 저는 20대의 모든 걸 LOL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회사까지 때려치우고 모든 걸 버리고 그 좋던 몸을 다 썩어갈 정도로 저는 페인입니다. LOL에 너무 빠져서 근육도 빠지고 몸도 안 좋아졌습니다.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오로지 다이아트여만 바라봤습니다. 초반부터 후반까지 다이아를 찍기 위해서 일반 게임만 5,000판을 넘게 했고요. 시즌을 통틀어서 팀랭 포함 3,000판 이상을 했습니다. 많이 했네. 그런데 전 아직도 다이아를 못 찍었습니다. 현재 저의 티어는 플레5이며 플레1과 골드5까지 티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기엔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 취업 준비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 포기하자니 너무 심란하고 복잡스럽습니다. 이분 진짜 엄청나신 게 사연이 진짜 길어요. 사실 당근형이 읽어주신 건 어떻게 보면 엄청 요약, 줄였어요. 예, 요약돼 있는 거고 뭐 조금 더 보태자면 원래 뭐 미술학도 적고 뭐 몸사진 같은 경우도 인증도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증도 네. 어떻게 하고 보내셨냐면 LOL에 빠지기 전에는 근데 근육질 몸매였는데 되게 좋아요. LOL에 빠진 지금 현재는 막 배 나오시고 아저씨 몸매가 되셨어요. 게다가 막 본인 게임한 것도 막 엄청나게 올려주시고 영상도 엄청 보내주셨대요. 이메일 세 번 다 보내주셨대요. 진짜 엄청난 분이에요. 저는 네. 일단 이분을 사연을 읽으면서 또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해요. 나이도 똑같고 저도 원래 진짜 몸짱이었거든요. 저 진짜 몸짱이었어요. 왕자 빡 해서 빨래 빡빡빡 이랬는데 몸꽝 아니에요 몸꽝? 근데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네. 제 몸 상태가 지금 이렇잖아요. 근데 저랑 딱 제 몸, 제 전성기 때 몸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LOL에 진짜 모든 걸 바쳤고 저도 LOL에 모든 걸 바쳤잖아요. 근데 저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어쨌든 LOL로 먹고 살고 있고 LOL 직업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LOL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리그 오브 예. 레전드 다이아티어를 위해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근데 다이아티어도 가지도 못했고 뭐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친구와의 어떤 인간관계도 다 소원해줬고 집 밖으로 안 나가고 회사까지 안 다니시고 이제서야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신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다이아를 못 찍으면 내가 뭔가 다른 걸 못할 것 같다. 내가 진짜 지는 것 같고 내가 인생에서 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다이아만 달면 좀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하게. 사실은 다이아 티어를 못 갈 실력이냐라는 게 이분의 사연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살리고 예, 봐야죠. 게임 내용도 봤지만 게임 내용도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게임 내용 저희가 좀 아쉽지만 이렇게 서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 그래서 이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 상담인데 빨리 말해주세요. 이분 어떻게 해요?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임 판수가 되게 많잖아요. 게임 판수가 많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아, 난 참아 뭐, 뭐, 나 무슨 얘기할 건지 알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재능이 분명히 있다. 뭐 대표적으로 또 나이스 게임 TV의 홀스 사장님이라고 계신데 수천판을 해도 안 되는 분은 있어요. 안 되는 분은 그냥 안 돼요. 반대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4,5천판 하셨기 때문에 플레라도 가셨던 거예요. 사연 보내주신 분의 재능은 기껏 해봤자 실버 골드예요. 그런데 많이 해서 플레까지 간 거예요. 맞아. 이게 한계다. 다이아는 안 돼요. 한 2만 판 하시면 될 수도 있겠네요. 2만 판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인생을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해야죠.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하세요. 하셔야죠. 이제 하시고 저는 근데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다이아티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셨잖아요. 이 열정이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나에게 맞는 것만 찾으면. 맞아요. 안 맞았던 거야. 맞아요. 재능이 없으셨던 것 뿐이에요. 안 맞았던 거야. 게임에 재능 없다는 게 뭐 죄예요? 아, 저도 없어요 재능. 맞아요. 형 진짜 재능 없잖아요. 나 재능 없어. 형 진짜 바보잖아요 근데 게임에 나, 대해서. 그래서 나 이렇게 5,000판을 안 하잖아. 5,000판을 해도 형은 안 되는 걸 형이 아니까. 알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현명합니까? 이렇게 방송 쪽으로 일을 찾으셨잖아요. 게임에도 안 되는 걸 아니까 본인도. 빠르게. 결론은 이거예요. 예. 이 열정 다른 곳에 쏟으면 훨씬 성공할 수 있고 이제
정말 게임을 취미로만 즐기셔라.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 다이아를 목표 삼지 마시고 그냥 취미로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는데 즐기세요 좀.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드릴 수 있는 거는 제 마음을 담아서 제작진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다이아 드리겠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 열정을 다이아 다른... 이거 LOL의 스킨 사는데 쓰지 마시고요 또. 네. 딴 데 쓰세요. 책이라도 사셔가지고 좀 알겠죠? 네. 이분에게는 제가 다이아 티어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상과 함께 저희가 만나볼 사연인데 어떤 사연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 좀 굉장히 매서운데요? 매섭습니까? 예. 쿨템님이 지난번에 쉔의 기억자 도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막 계속 몸까지 이러면서 예. 이렇게 이렇게 알죠? 도발 전면 도발 전면 이거 알죠? 이렇게 꺾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꺾기 알지? 알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영상 제가 보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제목 슈퍼플레이 제보 제보자 장재형님 클템님이 1화 때 말씀하신 쉔 기억자 도발입니다. 쉔 선생 클템님의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티어는 플래티넘입니다. 되게 간단 명료하면서 신뢰가 가요. 그렇죠. 게다가 쉔 선생 클템님. 예. 이거 쉔 전문가잖아요. 일단 그거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억자 도발 혹은 그게 뭐예요? 뭐 니언자 도발 이런 거라 하면 도발로 한 명을 일단 긁고 그와 동시에 전멸에 써서 나머지 한 명도 다시 긁어버리는 그게 도발 가는 도중에 전멸에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발에 맞추고 한 명 더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과정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꺾이든가 이런 식으로 꺾이든가 그러니까 두 명이 이렇게 서 있으면 말 그대로 꺾어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스킬을 두 번을 다 맞추는 거예요. 전멸을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멸 그러니까 도발 전멸화보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렇죠. 두 명을 맞춰야 되니까. 네. 한번 보죠. 자, 일단은 등 타서 자, 딱! 오! 딱! 정석인데요? 아, 이게 사실은 딱! 이 영상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멀리서 걸어오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군까지 쓰면서 그 상황에 맞게 바로 그냥 쓴 거거든요? 즉흥적으로? 이거 보세요. 갓 나오자마자 대박. 각 조합. 인정. 각 되게 좋았어. 진짜 잘하시네. 흔히 말하는 꺾기라 그러는데 FN. 되게 좋았어. 진짜 FN이에요. 근데 이 영상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오. 좀 잘한데? 자, 보겠습니다. 도전인데 다이브에서 딱딱! 와! 딱딱! 이거 각 딱 봤거든요, 제가. 그렇죠. 방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리에게 군까지 살렸어. 와! FN인데 이분 진짜 근데 이게 약간 숙련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쉔 잘하려면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해보세요 빨리. 많이 해 너. 아니 빨리 따라해봐. 아니 이거라고 선 도발 후 궁이란 얘기가 있어요. 못하는 쉔을 보면 성궁을 써요. 도발 쿨이 한 번만 돈다는 얘기야. 궁이 끝나고 도발을 그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선 도발 긋고 그 다음에 궁을 쓰면 궁 넘어올 때 도발이 한 번 더 돌아요. 그렇죠. 도발을 한 번 더 쓴다는 얘기. 그래서 도발, 궁, 또 도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쉔은 사실은 저희가 그때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궁하고 도발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그 두 개만 잘하면 쉔은 거의 마스터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걸 보여줬어요. 그거. 이 영상 두 개에서 궁 도발 다 보여주잖아. 하나는 궁 도발, 하나는 도발 궁 도발. 다 좋았어. 거기다 각도도 한 번은 이거고 한 번은 이거야. 살짝 각도가 달라.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잖아요. 90도랑 120도 막 이 정도. 멋지다. 그리고 멋지다. 무엇보다 사연이 딱 임팩트 있게 간단 명료하잖아. 담백하잖아. 무슨 뭐 제가 얼마나 캐리했는지 봐주세요. 저 짜이죠? 막 이런 거 아니야. 기대감을 안 갖게 딱 그러니까. 담백하게. 진짜. 결국에는 이 쉔 도발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베스트다. 짧지만 임팩트도 너무 있었고 너무 멋져서 잘 들어야겠는데요? 새해니까. 새 버프까지 해서 참 저희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사심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을 실제로 자기가 구현을 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너무 좋았어. 그것도 플러스 점수가 우리와의 어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까지 감안하고 정말 종합 점수 자체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다이아 너무 남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이아 진짜 딱 다이아예요. 아 다이아 맞습니다. 다이아 영상도 깔끔했어요. 다이아 저희가 드리도록 하. 이렇게 하면 다이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다이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마음으로 움직이. 뭔가 저희가 꼭 이 영상만으로 판별하지 않고서라도 뭔가 다른 외적으로도 저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같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쉔 내가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 더 드세요. 뭐 진짜 기육자, 니은자 막 별거 다 해서 오인도 막 이런 거 다 갖고 오세요. 영상 좀 많이 보내주시고 실제 연습도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의미 있는 그런 방송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분께는 저희가 다이아 등급 상품권 무려 5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X5!